요양원에 있던 66살 아버지는 지난 4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호흡곤란이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쪽 요양원에서는 그 암 환자들이 붙이는 그 마약 패치가 있대요. 그거를 배에다가 신장 결석 수술을 받았고 폐혈증과 폐렴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내내 건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야위더니 몇 개월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꼭 먹어야 하는 약이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빠, 몸 어때요? 힘들어? 자녀들은 요양원에 그동안 투약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할 심장약과 고혈압약, 비뇨기과약이 지난해 11월부터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 감기약이라던가 뭐 그런 일반적인 약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항상 먹던 약인데 왜 빠졌냐는 질문에 요양원은 순환 진료 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약을 심부름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의사를 찾아가 약을 빠뜨리고 처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잘 빠지면 한 3, 4분 뒤에 요양원을 다 갔다 와서 처방을 내다 보면 빠질 수 있죠, 당연히. 여러 요양원을 돌면서 처방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요양원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아, 이 약이 안 왔습니다.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원과 의사에겐 한 명 노인일 뿐이지만 한 사람 생명은 귀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